이렇게 약간 온실처럼 썬룸으로 만들어진 세컨하우스 농락입니다. 그냥 농사짐에서 네. 앉아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뭐 해도 이거는 뭐 불법이니 뭐 논할 물건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밖에 달려있고. 뭐 예. 네. 그래서 주말에 오셔서 간이 농사하고 이렇게 하실 때 네. 정말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농사를 짓다가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감성적인 포인트가 좀 있어갖고. 지금 올 편백으로 네. 바닥까지 다 편백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게 시원하겠어요. 네, 엄청 네. 시원하고 된다는 거. 그렇게 시원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아, 여기는 농지입니다. 네. 농지에 설치가 되어 있는 아주 예쁜 6평 네, 농막이 서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폴딩 도어가 돌아가면서 뒤에까지 이렇게 나오는 네, 이렇게 약간 온실처럼 썬룸으로 만들어진 세컨하우스 농막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즘에 이제 농막들에 대한 규제 속에서 이 데크를 설치를 못하게 하죠. 네. 데크 설치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바퀴를 달아서 들마루 형태로 갖다 놓고 또 필요 없을 시에는 들어서 따로 세워놓는 뭐 이런 방식이니까 이거는 충분히 허용되는 겁니다. 네, 이동식이죠,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농막입니다. 이 제품은 충남 천안에 있는 가인하우징에서 만든 썬룸형 농막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에 아마 제가 큰 제품 봤는데 네네. 이제 농막 네. 6평인데 특징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썬룸을 뒀다는 거. 네네. 이게 표현이 썬룸이 맞나요, 정확히? 썬룸도 표현이 맞죠. 네. 맞고 이제는 테라스 농막 같은 경우 이제 테라스 공간 같은 게 사실 농막은 제일 네. 필요한 게 테라스 공간이거든요. 데크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게 이제는 규제화돼서 안 되다 보니까 네. 제가 나름대로 네. 이 건물 안에 데크 용도로도 쓰실 수 있고 네. 건물 용도로도 쓰실 수 있게 그냥 다 쓰실 수 있게끔 원두막 개념도 두고 원두막. 해서 네. 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서 편리성을 농막이다 보니까 편리성을 많이 넣어서 그걸 그렇죠. 한번 만들어 본 거죠. 일단 그러면 한번 다 열어보고 네. 열어보고 가격부터 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다 한번 열어봐 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요. 네. 하나 열리고 하나 더 열리죠. 네. 그리고 여기도 열립니다. 네. 그리고 저쪽도 열게 되면 자, 이 공간이 이 앞에 들마루 데크까지 연결이 돼서 엄청난 개방 공간이 생깁니다. 아, 모기장도 치네요. 네, 여름에 원두막에서 수박. 그렇죠, 그렇죠. 까먹시. 그렇죠. 네. 이건 약간 노루발 같은 걸 달아야겠다, 그죠? 네, 이건 아직 안 달렸네. 네. 이렇게 해서. 아, 이건 완전 아이디어 제품이네요. 네, 이제는 여기 방과 분리돼가지고 네. 여기서 뭐 원두막 개념, 썬룸 개념 여기서 모든 걸 하실 네. 수 있게 네, 한번 열어봐 주시죠. 모기장도 있는데 열면은 말 그대로 농막 옆에 원두막이 하나 생겼네요. 예, 예. 또 자리가 좁다 보니까 네. 비 오는 날 잠시라도 한번 그냥 국회에서 여기서 신발 벗고 들어가실 수 있게. 아, 이게 신발장처럼 하는 거예요, 역할이? 여기 이제 현관처럼. 아, 놓고 올라가라. 잠깐 벗고 좀 들어가시. 비 올 때. 아. 그렇게 해서 비 오는 날 열어놓고 모기장만 쳐놓고 막걸리 한잔 마시면. 여름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뭐 쳐서 못 잘 정도로 시원할 것이고요. 네. 겨울 같은 때는 뭐 도심지에 계시다가 이제는 토요일이고 주말이고 들어오실 때 네. 들어오면 들어와서 잠깐 온도를 켜고 뭐 해 그러면 다 한참 추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건 오자마자 들어가자마자 더 따뜻하죠. 여기 난방도 하우스 개념. 난방도 안에 있어도 네. 난방이 안 돼 있어 돼 있는데 난방이요. 네. 여기 이제는 주말 같은 경우에 오셔갖고 들어오셔도 안에가 굉장히 따뜻하죠. 계속 비춰지니까. 예, 예. 엄청 따뜻하죠. 온실 효과를 갖고 가는 거죠. 그렇죠. 바닥난방도 되지만. 예, 예. 그 흐린 날은 바닥난방으로 이제 버티는 거고. 그렇죠. 날 좋은 날은 겨울에도 햇볕이 예, 예. 사방에 세구대 들어오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폴딩 도어가 예. 단열면에서도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27T 로이 알곤 블루반사로 해서 굉장히 단열성에서 이렇게 좋게 해놓은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폴딩도어가 모든 필증 다 가능하고요. 네, 세 군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폴딩도어 작업만 해도 비용이 꽤 비싸잖아요. 이 폴딩도어만 해도 뭐 거의 1,000만 원 정도. 이 작업만 해도 네, 폴딩 간만 해도 여기까지 해서 또 이게. 이것도 저는 그렇게 앞에서 폴딩인데 네, 해놓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작업 들어갔는데 1,000만 원이면 자 먼저 가격을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농막에 폴딩 해갖고 네. 이 원두막이 들어가서 네. 데크까지 들어가는 예. 요거 이제 이동식 데크죠. 예예. 예, 예. 네? 여기 들마루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농사짐에서 네. 앉아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뭐 해도 이거는 뭐 불법이니 뭐 논할 물건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밖에 달려 있고. 뭐 예. 예 그냥... 저기 없다 쳐도 여기서 예. 이제 정말 네. 농사짐에 잠깐 앉아 쉴 수 있는 거 땅에서 쉴 수는 없고. 그렇죠. 또 농작물 수확해서 여기서 고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에 필요한 거죠. 이걸 뭐 별장이라 하기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거 정말 농막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디어 로 폴딩 도어를 이용해서 원두막처럼 오픈된 네, 공간을 이게 해준다는 게 좀 장점이죠. 농막 공간에서 주말에 오셔서 간이 농사하고 이렇게 하실 때 네. 정말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농사를 짓다가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이게 감성적인 포인트가 좀 있어갖고 이게 또 보시면 다 편백으로 또 해놨습니다. 네, 옹이가 있는 편백으로 해서 작업이 되어 있고 여기도 오픈. 농막이다 오픈. 보니까 네, 네. 또 도배니 이런 거는 때도 많이 탈 테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낮잠 한숨 딱 자면 딱 좋은 그런 아주 아이디어 제품인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런 거를? 원래 보통 전 처음 봤거든요 이런 제품은. 농막을 가져가시는 분들의 다 그냥 생각이신 건데요. 네. 데크를 못 대다 보니까 사실 농막은 데크가 없으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이래다가 신발 놓기도 힘들고 이래다가 네. 옷도 더러워진 옷으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냥 밖에 계셔야 되는 상황이고 네. 네. 하다 보니까 그 테라스 대용으로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는 방을 그 농막 안에서 같이 이어진 데서 네. 모든 고기를 고잡수든 네. 뭐 과일 드시든 네. 이런 식사를 하실 때도 분리된 공간에서 아. 하면 엄청 좀 좋을 것 같고 해서 제가 농막을 가서 쓴다 치면은 이렇게 네. 돼 있으면 좋겠다 해갖고 한번 해봤어요. 물론 이제 이 반을 나눴기 때문에 이거 좁아지지 않느냐. 근데 이것도 열면 여름은 이거 하나, 열고 하나의 이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인데 자 먼저 가격을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아까 이 세 군데 폴딩 도어만 이렇게 해도 1,000만 원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 농막을 이렇게 만들 때 가격은 얼마입니까? 제작 가격? 요거는 2,800이에요. VAT 포함가고요. 네. 요 안에 저기 계단 나중에. 선반, 네네네. 저기 옷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신발장, 네. 요 테라스, 요 데크 다 포함. 다 포함해서? 네, 다 포함해서 요거 세트로, 한 세트로 해서 다 되어 지금 보여주는 요 모습 그대로 요 이동식 들마루 데크부터 해서 네네. 이 폴딩 도어에 원두막까지 들어가고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포함해서 네네. 2,800. 네네. 세금 포함해서. 네. 근데 만약에 나 폴딩 도어 난 원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일반 벽체로 그냥 이거 네네. 세라믹 사이딩인가요? 예예. 사이딩으로 그냥 마감해 버리면 가격 얼마입니까? 이것만 이제 폴딩만 빠져나가고 기존 다 있는 상태면 네. 한 2,100 정도. 2,100. 네. 아. 자 그리고 보시면 외부 네,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을 했고 등 있고 여기가 이제 주방 쪽인가요? 네. 네 주방 저 안쪽이 주방. 네. 이게 쉽게 이제 거실 네. 이런 문. 그렇죠. 네,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 가격에 다 포함된 거예요? 네네. 요거, 이제 야외 테이블인데, 피크닉 테이블이라고 그러나요? 네. 테이블 야외 있죠? 테이블. 네. 요것도 포함된 가격입니다. 예, 예. 아, 요것도 꼭 필요하죠. 하나씩 있으면. 필요하죠. 네. 네. 지금 여기 건축주분께서는 여기 농막을 갖다 놓으시고, 네. 여기가 농지입니다. 네. 네. 농지에. 네, 농사 짓고. 이렇게 농사를, 네, 이렇게 네, 짓는 땅이고요. 농막이기 때문에 밑에 대도를 달고 위에 이제 올려야 되겠죠. 올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이딩으로 된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진 네, 폴딩 농막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느낌이 또 다르죠. 밖에서 보는 거랑. 자. 여기 지금 난방을 해놓으셨나 봐요? 네네. 따끈따끈한데요? 네, 저기 대표님 오신다길래 켜놨어요. 춘디라. 날씨가 봄날이라 춥진 않은데 네. 바닥이 따끈따끈하네요. 한번 아까처럼 한번 열어봐 주시고 닫아봐 주시고 네. 느낌 볼게요. 실내에서.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되면 이런 공간에 세 군데 방향입니다. 이게 로이유리가 두껍기 때문에 이 폴딩을 하면 난방에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딱 열게 되면 이제 6평 그대로 다 사용하시는 네,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 사이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올 편백으로 네, 다락방까지 다 편백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수납공간. 네, 수납공간 네, 계단. 수납공간까지 포함된 거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 특별히 많이 설명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네네. 네, 심플하게 제작되고 그냥 이 다락방 네, 고를 높여서 네, 높아서 걸어다녀야 두세 발짝이고 다락방 고 높이를 낮추고 네, 여기서 이제 침실용으로 잠만 잘 수 있게요. 네. 낮추고 운송에서도 네, 차가 한 대 들어가고 그렇죠, 출장 가서 출장 비용 들더라고요. 그 비용들을 이걸 네, 낮추면 요걸로 집어넣는 거예요. 홀딩 대체 단가가 조금 아, 저런 게 빠진 단가가 일로 좀 더 들어가는 아, 거죠. 그렇게 네, 분산을 시켰다는 거죠. 네. 아, 그래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으니까 구속비 네, 차 한 대로 네, 갈 수 있고 네, 출장 갈 때나고 네, 모든 게 이음매가 아니다 보니까 네, 정교하고 네,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당연히 절감이 되고 네, 그 절감된 비용들을 폴딩에 투자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위에 지붕 쪽이 물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오른쪽으로 흘러내려가게끔 네, 네, 여기까지 다 연결되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결 이음새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견고하다는 거 네, 운송해도 문제 그렇죠, 없다는 거죠. 설치는 뭐 하루 완성 후 그냥 놓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설치도 뭐 네, 따로 없잖아요. 그냥 네, 놓기만 그냥 하면 뭐 끝나는 거죠. 놓기만 하면 되니까 한 시간이면 되는 거죠. 놓기만 하면 뭐 전기 연결하고 뭐 이제 그러면 자, 그리고 보시면 바닥도 이렇게 해서 네, 만들어져 있고 전기 난방으로 네,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필요하시면 냉장고 자리. 아, 냉장고 자리. 네, 네, 냉장고 자리 놓은 거고. 냉장고 필요하겠죠. 예, 네, 혹시라도 세탁기 필요하면 저기 하이라이트 밑에 드럼 세탁기 들어가면 되고, 요 사장님께서는 난 세탁기 필요 없으니까 장으로 만들어 달래, 장으로 만들고요. 요 건축주께서는 정말 진짜 리얼 농막으로 그냥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요 사장님께서는 오시자마자 네, 그냥 아무 소리 없으시 네, 계약하시죠. 네. 화장실 보시면 네, 네, 이렇게 아주 그냥 딱 있을 것만 딱 있는 네, 그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 주방 아주 심플합니다. 뭐 간단한 요리만 네, 할 수 있게끔 이거 하이라이트죠? 네, 하이라이트 2구짜리 되어 있고 싱크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형, 완전 소형 주택 같은 느낌으로 네, 여기도 이제 같이 네, 이제는 소형 폴딩으로 네, 개방감 네, 이렇게 쳐놓을 수 있게 해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자, 단열 얘기를 여쭤보겠는데 농막이기 때문에 뭐 단열 규정이 따로 있진 않잖아요. 네네. 이건 얼마나 단열을 두셨나요? 같이 적용이 된 거예요. 다 똑같이 아, 네, 바닥 단열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바닥 단열까지? 예, 예. 단열은 다 폼 쏴서 저는 폼 안 쓰고 전 벽체와 똑같이 바닥도 인슐레이션 단열로 아, 인슐레이션으로 바닥까지요? 바닥도 인슐레이션 단열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다 시험성 적수와 모든 거 가능한 이대로가 준공 받아도 되는 건물. 아, 이대로가 준공 받으시면 준공 받고 싶으면 그러니까 건축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그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시 뭐 추가해서 할 것도 없이 네, 창과 단열재 모든 게 다 이 폴딩이고 준공에 준하는 물건들이에요. 아, 그래서 준공 검사를 받아도 되는 네네, 건축물로도 신고도 가능한 네, 이대로 갖다 준공받아도 되는 거예요. 다 시험성 적시 납품하기 위해서 다 가능한. 아, 알겠습니다. 허투루 만든 게 아니라는 네네, 강조하고 계십니다. 뭐 농막이 사실은 규정이 이제 뭐 건축 규정에 맞게끔 뭐 벽체 규정 이런 게 사실 없잖아요. 네, 네, 없죠. 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 규정에 맞게끔 네, 쓰시다가 준공받으신 분들도 간혹 제가 보셨거든요. 아, 그리고 이 기든 아니든 농막이든 준공을 받든 안 받든 준공에 준하게 똑같이 만드는 제품. 아, 간혹 지자체마다 또 농막 규정이 좀 까다로워서 네, 저 뭐 신고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막 그냥 건축물로 그냥 건축물로 준공을 하겠다. 네네. 아,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네네. 크기는 자유롭게 좀 더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다면 늘리시면 되는 거. 알겠습니다. 2층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층도 보시면 계단이 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수납 공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아, 수납 한번 열어봐주시죠. 네. 일단 짐이 들어가 있나 모르겠네요. 네, 간단히. 조금 넣어놓으셨어요. 간단히 오셔가. 아, 이제 이게 농막이죠. 네. 네, 보시면 이렇게 농사 지을 때 네네, 옷이랑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산가스 뭐 이런 거. 네. 네, 정말 리얼 농막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밟고 올라갑니다. 이게 저기 모아 계단. 네. 두 발씩 모아서. 자, 이렇게 정말 부부신가요? 주무시는 것 같아요. 부부신가요? 아니면 혼자 하시는? 네, 저 사장님하고 사모님 네, 두 분이 여기 아, 해놓으신 거예요. 딱 두 분 주무실 자리가 네, 딱 나오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아, 하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야, 농막이 이런 거야 라고 딱 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막 호화롭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막 뭐 네, 심플하게 네, 편리하게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뭐 이렇게 편백 100% 다 갖춰져 있고 네, 창도 열어볼 수 있고 이렇게 네, 난방되고 여기 농막 공간에서 여기가 이제 주방 끝쪽인데요. 여기서 바라보면 이렇게 폴딩이 되고 별도로 이제 주무시면 돼요. 네, 받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또 이게 또 문이 어쨌든 이중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 더 따뜻할 것 같아요. 여기는 안 춥죠. 그렇죠. 여기는 예, 따뜻하죠. 한 번 더 예, 단열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는 굉장히 훈훈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근데 두 분이 쓰시는데 굳이 저까지 공간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쓰다가 오늘 날도 좋고 하니까 한번 열어볼까 하면 열면은 다시 열어봐 주시죠. 그러면 쫙 이 공간이 또 생기는 거죠. 자, 예. 겨울에 낮에 정말 따뜻할 거예요. 네. 단열 난방 없이. 네. 그래서 그냥 요 쇠방향 다 열어놓으면 완전 오픈된 공간으로 가는 거고요. 아, 근데 여름에 이렇게 열으면 되게 시원하겠어요. 네, 엄청 네, 시원하고 괜찮아요. 그렇게 시원할 네,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도심지에 있는 거 아니고 산 같은 데 논밭 시원한 이렇게 산 같은 데에 있으니까 네, 바람도 시원할 테고 더. 네,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만들 수 있고 가격은 이렇게 폴딩도어로 3면으로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이 2,800만 원 세금 네, 포함해서 가는 거고 포함이고 요 폴딩도어 안 하고 그냥 이런 벽체로 그냥 인슐레이션 마감하겠다. 여기 이제 여기 폴딩 없어진데 원 벽체가 들어오는데 네, 이렇게 원 벽체만 돼 있는 물건이 있어요. 네. 똑같은데 네, 폴딩 빠진 거 네, 그런 거 2,100. 2,100. 네, 그렇게 만들어지고 아까 말한 우리 들마루 형식의 예, 요거. 네, 네. 그리고 아, 테이블까지 야외 테이블 네, 네, 포함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네. 가인 하우징. 네, 충남 천안에 있고요. 전화번호 좀 말씀해 주세요. 0410-576-6766 입니다. 가인 하우징은 지금 제작하신 지 얼마 되셨죠? 기간은? 13년. 13년. 네. 천안에서 네, 컨테이너부터 시작하셔서 네, 네, 맞습니다. 세컨하우스 시장에 네, 뛰어들었습니다. 네. 이거 보시고 전화하시고 상담하시면 이거 제작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그냥 편하게 한 달 보시고 한 달 준비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설치는 그냥 하루 갖다 놓으면 끝. 네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품 잘 봤고 아, 정말 이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